9월 4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낮추며 속이는 여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할미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숙취를 거독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러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고통이 담긴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말을 복된 날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시편 109편 1절 31절 날마다 주께로는 주말마다 우리 시편을 묵상합니다만은 시편의 묵상은 인간의 희로애락 또 신앙인의 어떤 번민, 진실, 갈등, 심지어 원수들의 저주가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아마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마 받을 정도로 분들 오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나라고 놀란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다윗이 저주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 기도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근데 성경에는 한 세 편의 저주 시편이 있어요. 오늘 109편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오는 137편이 그렇고 그 전에 있는 시편 50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오늘 이 다윗의 이 흘러오는 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 감정과 슬픔과 분노 이런 것들이 극대화되면서 견디기 힘든 극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정신적인 어떤 고통 또 배신감 그리고 허탈감 그리고 적개심 이런 걸 가지고 본서를 기록한 것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여기 이제 한번 보세요. 내용을 보세요. 여기 이제 6절에서 보시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시며 아니 악
악과 사탄이 좌우편에 있으라 있게 하라 이 말이죠. 악인이 다스리고 사탄의 오른쪽에 있으면 멸망이죠. 그리고 7절에 그가 이게 누굽니까 지금? 악인입니다. 악인. 저주받을 자예요. 그가 심판받을 때 죄인에게 나오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고 그가 기도하는 이가 있어도 죄로 변하게 해달라 심판이 되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또 8절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면 빨리 죽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부장이다, 과장이다, 차장이다 하는 거 빨리 실직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제 자녀에게 이제 이게 옮겨가요. 그만이 아니고 가족들에게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를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죠. 아마 듣다면 그는 아주 뭐 조폭들이나 아주 뭐 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외에는 이런 말 성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게 기도가 성경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11절 한 말씀 보면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돈이 없어서 나중에까지 사채업자한테까지 돈을 빌려서 다 털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십니다. 기껏 일을 해서 돈을 벌어놓는데 집에 도둑 들어서 아니면 불이 나서 다 사라게 해달라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12절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며 그의 고아에게 자 부모가 일찍 죽어서 고아가 된 아이들에게도 뭐라는 거예요? 아무도 도울 자가 없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면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흔적도 없이 살아서 이겁니다. 저 북쪽의 김정은이가 아저건 공화국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라 해서 고사봉으로 쏘고 화염방사로 세상을 다 태워버렸다는데 그게 아군이에요. 여기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세요. 15절 말씀이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나만 분노하시옵소서. 이거 그겁니다. 그리고 16절에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이유가 있다면 이거네요. 인자를 베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했던 강포한 자 그들에게 대한 저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17절에 이건 저주의 최고봉인 거예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에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옴니다다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삐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게 저주가 떠나지 말다. 평생 동안 자기와 가족과 일터와 사업과 자오직은 저주의 최고봉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잠시 이렇게 읽으시면서 멀쓱해지죠.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당시 감정 발산 정도일까요? 하는데 의외로 여러분 예레미야도 저주가 있어요. 예레미야 11장을 보면 이 말씀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선포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도시는 저주하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2절 얘기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바울도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사랑의 하나님이 과연 그런 저주를 했을까? 했지요. 그럼 이 본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여러분 조금 크게 보세요. 지금 다윗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구원사의 언약입니다. 이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이 가문을 통하여 메시아의 애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것은 배후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는 사탄의 계략이 있고 청량이 있는 거예요. 그 악인들은 윤리적이고 인간관계상에서의 일종의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영적인 원수 사단의 세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귀를 미워하라 너희를 풀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해라. 우리가 미워할 대상은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죄를 미워하고 사탄을 미워하고 우리의 대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사람을 통하여 믿는 자를 통하여 언약을 이어갈 남은 자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데 이 인간적으로 다가올 듯해도 배후에 항상 능력인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증가하는 겁니다. 이걸 이 음향으로 반대한다? 배후에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오늘 선교를 여러분 무조건 뭐 선교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할 때마다 돈이 아깝다 그러고 참 그 후에 우리한테는 왜 바깥에 쓰느냐 할 때 그게 가룟유다의 영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교회를 서부거든요. 베풀면 부어주시고 베풀면 하나님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로를 믿으면 그리고 인생에 우리가 주를 믿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개에게 부재에게 진주를 던지지 못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귀한 복음 성령의 복음을 여러분 팔로 받는 자들에게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선대하지 않아요. 오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이단들에게 하나님은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그래서 이 구원의 행진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오늘 그런 각도에서 악인의 개념은 꽤 넓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이제 뭐 더 읽을 필요도 없이 29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이 하시며 자기의 수치를 고독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의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대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서 불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엔트리하고 그리스도를 엔트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하는 것처럼 진멸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어떤 협약도 맺지 말아라. 평화협정도 맺지 말아라. 오늘 히리 족속, 헷 족속, 기르갈 족속, 예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 진멸하라. 여러분 어둠은 떠나는 겁니다. 악인은 무적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진멸에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물론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그 세력이 깨져야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이 차원에서 시편 105편의 기도 백구편의 기도는 아주 강렬한 바울의 어떤 영적 언약을 이루기 위한 명분 같은 기도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그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우리는 마귀가 어떤 상황에도 결코 우리를 엎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포하고 대상하고 저주할 대상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악한 영이요 악한 생각입니다. 오늘 그 세력이 깨어지는 사이로 하나님을 확장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조심이나 칼이나 한과 같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편이 되어 날마다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